오는 8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시즌 포문을 엽니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깜짝 성적으로 시장이 환호했지만 3분기엔 다소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3분기 매출은 81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 새 영업이익 추정치는 20%가량 낮아졌습니다. 주력인 DRAM과 NAND의 가격이 떨어지며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PC용 DRAM 범용 제품의 9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1.7, 전달보다 17%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HBM의 경우 SK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납품이 지연되고 있고 하반기 내놓은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6 판매도 지난해보다 다소 아쉬울 것이란 평가입니다. 반면 LG전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 3분기는 가전 비수기로 통하지만 영업이익 1조 원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3분기 실적 전망이 현실화되면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게 됩니다. 냉난방 공조 등 기업 간 거래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실적을 이끌 전망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 잡은 웹 OS와 가전 구독 사업도 힘을 보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